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선생님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배우 한 명 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인데요. 이제 전직 기자이면서 유튜버인 김용호라는 사람이 한예슬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예슬 씨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뭐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신점으로 봤을 때 이 논란 앞으로 어떻게 한예슬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 김용호 기자입니다. 근데 기자가 왜 그래? 아유. 그래서 한예슬 씨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1981년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18일. 네. 또 여기는 김용호. 그분의 프로필은 공개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한예슬의 이 사주를 보면은 나오겠지, 그치? 네. 뭐 요 구설이 있는 거는 맞는 것이고. 보자. 허녀다 구여보세요. 세상에 봉건 이루룩 남사사세계 남산부자 해동도 서는데 한민국 올성이다 여해원다이여 신축년입니다. 달의 월수군 월분여 신해원당 박시원당 월수입니다. 천일 없는 성수님들 많이 너무너무 기던 이 시돈의 할머니 기어보실지 한신은 대안가정이신 요새의 구라구도 사질생이 옳습니다. 옳은 공수 설레를 보시죠. 어흥 오른다 한시가 되오르다가구요 보실 적에 아유 답답하다. 왜 이렇게 구설이 많아? 올해 지금 바짝 지금 그런데 나가는 삼재에 지금 날 삼재거든요. 네. 이것이 뭐 올해 갑자기 적이 된 건 아니야. 이게 작년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슈가 돼가면서 이제 했던 건데 이 저기 한예슬 씨 사주를 보고 그런다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힘들어. 인간에 휘말리고 구설도 많고. 그러는데 올해년을 잘 넘어가야지 되거든. 기운으로 봐서는 올해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야. 그리고 뭐 어느 누구나 이 뭐 연애 뭐 평민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겠지. 근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갖다가 이렇게 더군다나 이 저기 김용호 씨 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솔직히 그러잖아. 이 사람 갖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자기가 얻는 게 뭐야? 자기 명예 얻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한, 저기 예술이 이 사람이 올해 운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관제거든. 관제라는 것은 이제 고소를 하네, 안 해네, 이제 이런 저기가 이제 오고 갈 거야. 오고 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이제 고소라는 것도 우스운 거야. 명예훼손죄로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 그러는데 뭐, 얼렁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아무 관계가 없이 그러는 것도 아니야. 어떤 뭐가 조금 뭐 이거 끼고 문제가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올해 생각지도 않는 구설수에 망신수가 끼고 들어서 그렇거든. 망신수가 끼고 들어서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되려면은 여기 예술 씨 9월달이지 하반기 이때서부터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풀려. 이게 쉽게 지금 뭐 이거 한두 달에 풀리는 건 아니야. 우리 항상 음력으로 얘기했잖아. 네. 한두 달에 풀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 서로가 어떤 이제 뭐 의논하든 뭐를 하든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게끔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양반도 솔직히 김용호라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한예슬 씨도 뭐 내가 막 이런 어떠한 이제 누구하고 만나서 이제 그랬던 저희가 있으면 아주 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만 뭐, 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갈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에 갖다, 여, 막, 여, 껴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 또 올해 또, 여, 저기, 예술 씨가 올해 운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세거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저기를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관절 했잖아. 고소.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말은 갖다 지금 막 연론에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둘이가 결말을 질 것 같아. 결말을. 그리고 이 예술 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얼른 고소를 하지를 못해. 왜? 고소를 갖다 하고 이런다면 사실상 갖다 여 누구 맘에다 묵은 것까지 다 나와야지 되고 거기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까지 다 껴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연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뭐 누구 말 맞다나 나 혼자 이 독대를 쓰자 해서 내가 저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판단을 잘해야지 되겠지. 근데 올해 운세는 좋지가 않다. 예술 씨가 좋지는 않아. 그래도 만일에 뭐 이게 좋게 예술 씨한테 좋게 저기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이 안 땡굴뜨게 연기가 나겠냐. 어떤 뭐가 있자고 또 이런 개 중에는 반복해서 이 사람 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슬기롭게 잘 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판단력이고 무조건 뭐 고소를 해서 이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응?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고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얘기지. 여기 보기에는 지금 여러 사람이 이 예술 씨하고 묶여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 예술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잘 생각을 해갖고 이거 예술 씨가 이제 이거 해야지 되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 응? 그렇잖아. 민간인 같으면은 그런 적이가 없는데 연예인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내 명예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명예를 이제 이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어 예술 씨 운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봐요. 이게 지금 봐요. 이달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6월 달이잖아. 네. 이달에 벌써 만일에 고소를 해 갖고서는 한다고 하면은 고소를 시작하면은 이달 갔다가 이어 그래도 이제 이어 말하자면 이달에 6월 달에 이게 이 작성이 고소 작성이 들어가야지 돼. 근데 만일에 이달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좀 서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근데 일단 예술 씨가 이렇게 운이 올해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다 겪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요번에 이걸 다 겪고 지나가면은 또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올해 해년을 갖다 잘 넘어가지 되겠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하반기에는 이제 이 괜찮고 일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뭐 이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기 예수 씨도 속상해도 어쨌든 간에 서로가 충분한 뭐 이 대화들을 다 하고 있겠지만은 감정 싸움을 하지는 말고 이게 감정적이거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어. 근데 뭐 이 감정으로 갖다 싸울 게 아니야. 올해. 그리고 올해 이제 운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뭐 이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갔다 이게 저긴 거고 고소를 해서 이거 싸움을 해도 갔다 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간에 가보시게 망신은 망신이야. 서로가 근데 잘 원만하게 잘 넘어가야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달 보는데 요게 이제 둘이가 이제 어떠한 이제 결말을 돼 갖고 잘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잘 넘어가지 되고 지금은 막 처음에 지금 그리고 초창기 때는 막 시끄럽고 막 이러다가 지금 또 이 조금 더 주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론이거든. 여론이고 이제 이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한 발씩 뭐 잘 생각을 해갖고 해야지 되고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술 씨나 저기 이 김용호 씨나 서로가 망신 수는 있는 거는 있는 거야. 올해 년이 그러니까는 요것만 잘 넘어가면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잘 되겠다. 9월 달에는. 네. 선생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